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안주 너무 궁금해. 오늘 그래서요. 네. 특별히 안주를 좀 아, 깜짝 놀랄 거다, 진짜. 여러분, 목살입니다. 원래 먹던 거. 난 또 나도 당연히 목살인 줄 알고 뭐가 있나 했네. 다 속았어. 김민재 선수가 아시아 최초로 세리에야 최고의 수비수. 수비수. 예, 근데 사실 유력했잖아. 아, 유력했죠. 아, 왜냐면은 디 로렌초도 잘했고 그 태우도 잘하긴 했는데 엄연히 얘기하면 풀백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 수비잖아요. 그러니까 상 이런 거 할 때는 네. 좀 센터백이 좀 많이 받더라고. 이게 좀 뭔가 아무래도 센터백이 좀 더 수비적으로는 좀 더 중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딱 김민재 하나인 거 보고 아, 이거는 뭐 유력하겠다 했는데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대단하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에이. 근데 뭐가 대단하냐면 한 시즌만이야. 아, 그러니까요. 한 시즌만 아시아 최초 이런 거는 뭐 아, 그것도 감동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한 시즌 만에 세리에야 최고 수비수. 옛날에 로메로 받고 막 이랬잖아. 그 맞아. 그 지난 시즌가 했던 것 같고. 예. 아니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탈리아 빗장 수비 나라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리그에서 최고의 수비 상을 받았다라는 네, 게 네. 아, 대단한 일이죠. PSG가 김민재의 영입을 포기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김민재는 몸값이 너무 비싸다. 그는 결국 프리미어리그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브닝 스탠다드도 김민재는 맨유의 올여름 이적 시장 첫 번째 영입 선수가 될 것이다. 다음 주에 이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맨유로 넘어갈 것 같다. 그리고 뭐 많은 보도에서 메가이어가 떠날 것이다. 걔는 가야 돼요. 걔는 가야지. 아주 새끼 가야 돼요. 새끼는 가야 됩니다. 네. 아주 비싸게 사가지고. 아, 가야 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우리 김민재 선수의 축구 팬 지금 세리에야 최고 수비수 오늘 받았지 않습니까? 파리는 안 갔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파리 싫잖아. 근데 김민재 선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겠지.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네. 김민재 선수도 한국 대리인 있고 하니까 김민재 선수도 프리미어리그 원하는 것 같아요. 많아. 그러니까 리그왕보다는 프리미어리그죠. 아 김민재 선수 쪽엔 좀 아는 에이전트나 이런 거 좀 없어.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어디 가신대? 오렌지 보리는 그러니까 있잖아. 오렌지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 친하진 않고 어쨌든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김민재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갈 가능성 높다. PSG는 사실 좀 쉽지 않다. 그리고 그 포지션이 급한지도 않고 결국엔 프리미어리그 같은데 아 김현수는 이적을 하는 거는 확실하죠. 왜냐면 나폴리가 이미 금액 결정했고 7월 1일 되면 다 바이아웃 결정되고 이미 대체자를 꽤 많이 찾아놨어. 네네. 아, 그리고 나폴리가 스팔레티 감독 떠나면서 지금 뭐 거의 뭐 공중분해 느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오시메이나 김민재라든가 물론 라우만이나 몇몇 선수 재계약을 좀 하는 분이지만 네. 김현수는 떠나갈 것 같고 근데 김민재 선수도 이제 96년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앞으로 약 전성기가 한 4년, 5년 정도거든. 그럴 때 본인이 원하는 리그 가서 뛰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겠죠. 아니 네. 그 우리가 사실 이제 저도요 이제 매일 이적설 전해드리는 게 좀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아직 뭔가 정해진 것도 없는데 보도는 나오는데 또 찌라시도 많고 막 이러잖아. 근데 지금까지 종합해 보면. 맨유가 가장 적극적인 건 맞는 것 같아, 그지? 맨유가 유력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자꾸 맨유가 너무 희화돼서 짜증나는데. 아, 개 짜증나요. 내가 자꾸 맨유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좀 놀리는데, 맨유 좋은 클럽이고요. 근본이 있는 클럽이에요. 돈도 많아요. 오히려 형이, 형 때문에 맨유를 싫어하게 됐다는 분이 지금 1600분 중에. 왜? 800분이. 왜? 아니, 왜. 형이 맨유에 아무 생각 없었던 분도, 형만 보면 맨유가 싫다는 거예요. 아이. 맨유 좋은 클럽이에요. 그 전통이 원전통과 역사와 그러니까, 돈과 아 맨유 정말 전통 있고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최고의 클럽이다라고 했던 분이 형을 보는 순간 맨유를 다 떠났대. 야 이게 맨시티로 갔대. 이게 맨님께서 희화의 주범이다. 아 근데 진짜 김민재 선수도 맨유라는 클럽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께 그 맨유라는 클럽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충분히 매력적일 거고. 저는 진짜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맨유도 메가이어로다 정리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 어쨌든 1번, 2번을 비워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센터백도 바란이나 리산마가 예. 확실하게 풀시즌 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김민재가 못 빠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러니까 들어와서 아, 오히려 그냥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린델로프는 본인의 역할 4번 수비수 역할을 정말 그냥 안 좋게 더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이렇게 4명에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루크쇼가 센터백하는 거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 메가이어 때문에 안 되지. 근데 리산마랑 바라나 둘 다 부상이니까 아, 그러니까 맨유도 김민재 급해. 완전 급해요. 야, 급해. 등번호 다 줄 수 있어. 아, 7번도 줄게 내가. 아, 그거는 안 되겠다.
이형 때문에 맨유 떠난다는 분이 또 생겼네. 이러니까 희화화가 되는구나. 아, 에이, 이렇게 더 이상 응원 못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지금 댓글 장난하게 올라갑니다. 내 진짜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절실하고, 그러니까 맨유가 또 그만큼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타르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맨유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를 좀 영입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그래서, 바이아웃이. 아 바이아웃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아니 그래서 공격수는 누가 와요? 케인이요. 아 케인도 그랬더만. 맨유 아니면 나는 이정 안 한다. 어 맨유 아니면 아니 어, 난, 이, 아니야, 그냥 맨유 아니면 FA 달라고 얘기했지. 어 맨유 아니면 FA다. 나 꿈짜로 보내라 그냥. 결국 맨유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렇지. 아, 나 FA 돌아. 맨유 가겠다 다시. 자, 이 타이밍에서 우리 김민재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김민재 세리에야 최우수 수비상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